제6차 조정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337번. 아내가 외국 간 이후로 밤에 대통령이 된 남편 나와주세요. 왜 본인이 밤에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까? 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모르다니 제가 몇 번 봤는데 밤에. 이겠습니다. 제가 아는 김철 씨는 밤에 대통령이 아닙니다. 밤에 정복자죠. 밤에 나폴레옹이다. 유일무이하십니다. 사실 와이프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2년 반 전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한다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만나고 다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 앞에서 봤습니다. 아니, 말 삼가하십시오. 두 분이 걸어가시길래 제주 씨 했더니 갑자기 도망가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 씨가 아니었습니까? 여동생이었습니다. 아, 여동생이었습니까? 그 늦은 시간에. 여동생이 수술을 해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해서 도망갔습니다. 2년 반 전에 결혼을 했는데? 뭐 그때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누군가 선물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초를 하나 선물해서 가운데 놓고 그 촛불이 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부가 대화를 하면서 싸워라, 싸우더라도. 한 1개월 지나서 얼굴에 촛농이체가 다 튀어있어요. 촛은 다 박살났고요. 이렇게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다시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더 좋습니까? 예전에 좋습니다. 결혼 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함께 사는 그때. 함께 살았던 그때. 아. 예. 다시 돌이켜서만 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와이프분과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 와이프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나갈 때 정말 만세를 불렀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준호 씨가 아내 되시는 분보다 연하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점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신다고. 그거는 왜 못마땅하게 여기 사람아! 몇 살 차이? 저는 두 살 차이고요. 유세윤 씨처럼 할머니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정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몹시 행복합니다. 김준호 씨, 4주간의 조정 기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아내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김준호 쇼가 없어지고 박영진 쇼로 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호 씨의 사연에 대한 제작진들의 의견입니다. 아예 이참에 방송을 때려치고 필리핀으로 이민 가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는 의견이 49%. 그리고 부럽다라는 의견이 51%나 됐습니다. 부럽다. 부럽다는 의견이 1% 더 많은 걸로 아. 제가 측정이 됐습니다. 혹시 조준희 감독님? 그렇습니다. 박성규 감독님, 예. 조준희 감독님. 다들 지금 예. 이민 수속 밟고 계시다고. 아. 예. 박성규 감독님, 조준희 감독님 계세요. 다음 사건. 사건 번호 339번. 부인인지 조카인지 모를 어린 신부와 함께 사는 남편 나오세요. 제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생긴 게 딱 범죄형이야. 날강도입니다. 날강도. 나이 차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납니까? 띠동갑입니다. 띠동갑입니다. 와, 저런 완전 날강도 아닙니까? 예? 띠동갑 연상도 아니고 연애랑 저거는 진짜 용서 못하는 사람이야, 저거는. 그러면 그 유세윤 씨 부인이랑 네. 이수근 씨 부인은 나이가 한 서른 살 차이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0년 차이 나고 있습니다. 어린 신부, 사실 좀 부러운데 그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순수함에서 제 솔직함에 어린 신부가 너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어린 신부가 강화도 유지 딸이라고 들었습니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정말 순수한가요? 정말 결혼 전에는 인형같이 예쁜 정말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인형이 돈도 달라고 그러고 가방도 사달라고 심지어는 막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못된 인형이네. 그리고 제가 그 인형이 이수근 씨 예전에 집에 한번 제가 네. 법정 일 때문에 갔을 때 그 네. 인형은 맨날 집안 인테리어를 돈 주고 바꾸더라고요. 자기 인형의 집을 꾸미고 있습니다.
가장 좀 불만이 뭡니까? 아내와 살면서 지금 뭐 이렇게 조정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얼마 전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습니다. 아내가 싱가포르에서 한국어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정말 저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정말 기쁘고 이게 바로 사람 사는 맛이구나라는 걸 순간적으로 느꼈었습니다. 나 필리핀은 아 싱가포르에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은 한국에 있고 네. 부인과 아이만 싱가포르로 그래서 기러기 아빠가 되어 달라는 한 3개월 정도 있다고 그래 있는다고 해서 제가 정말 화를 냈습니다. 3년도 아니고 3개월이면 길게 장기를 추천해 주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예.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호 후보에서 유수근 후보로 늘어났습니다. 남희석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되면 부인이 남편을 낳아줍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하긴 나름입니다. 늦게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면 네. 그러거나 말거나 앞에서 잘못했다고 빌고 다음날 또 늦게 들어가십니다. 그럼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이번 주 시청자 문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희망나오로 보내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신봉선 씨를 소개해달라고 정식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네. 전유성 씨 친구인데요. 지금 청도에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청도. 소도 많고. 초혼이십니까? 초혼이십니까? 아, 그럼요. 소도 많고. 그럼 됐죠. 예. 자, 그럼 됐죠. 자, 아, 이수근 씨. 네. 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해서 힘든 건 있지만, 결혼한 걸 후회하진 않습니다. 나는 어딜 가도 유부남이라는 걸 당당히 표현할 수 있는 결혼 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새 신랑조차 아무도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면 저도 이 자리에서 빼겠습니다. 빼겠습니다. 이수근 씨에게는 40년간의 조정 기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수근 씨 사연에 대한 제작진들의 의견입니다. 이혼하라는 의견이 0%, 그냥 참고 살라는 의견이 99%, 그리고 정말 부럽다, 정말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너처럼 결혼하고 싶다는 의견이 1%입니다. 1%요? 네, 저입니다. 네, 저입니다.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알겠습니다. 사건 번호 444번. 어르신 모시고 사시는 분. 부인과 장모님을 구별 못하는 남편. 나와보세요. 저 실례지만 저 대역 주름 좀 더 그렇게 하셨습니다. 흰머리 나는 네. 분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자꾸 방송에서 네. 뭐 한 번이다 신혼한 아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뭐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도 않는데 네 살 차이면은 솔직히 그렇게 많은 나이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그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자자 생각으로는 그 두 집안이 네. 좀 약간 보수적이고 격조 있는 집안이라 두 분이 맞선이 아니고 그 웨이터 박찬호 통해서 만났어요. 아, 네, 정확합니다. 네. 진짜? 네. 진짜인가? 경기권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나이트클럽에서 그때는 그렇구나. 벌써 7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와이프가 27살이었습니다. 너무나 맑고 청순하고 어렸을 때였죠. 그 당시 네. 기본 안주의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 중요합니다. 제가 동생이었기 때문에 제 와이프가 제 것까지 계속 아주 아내 친구분들 네. 예식장에서 봤을 때 우리 개그맨 동료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친구들끼리 사진 찍는 순간에 많이 아마 못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이들을 안고 있느라고 사진을 찍으러 직접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그 친구분 아내 친구분들은 거의 축구형입니다. 네. 참 사뭇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제 결혼식장에는 아. 아내 친구들 노랗게 머리 염색한 사람들이 코피어 씨 심지어는 배꼽티까지
21살이시군요. 지금 결혼한 지 보름 정도 됐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막상 결혼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일단은 아침밥을 잘 먹을 수 있다는 게. 조정윤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 다 없어집니다. 네. 특히 유세윤 씨는 아내를 이제 수발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겠군요. 실버타운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실버타운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벽에는 비닐을 쳐놨습니다. 혹시 모르는 상태에서. 이로써 조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 오늘 그 네 명의 남편분들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편집을 안 하고 부인께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원본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몰랐던 소식. 제 거는 읽어드려야 됩니다. 여보세요. 예. 저. 예. 여보 미안해. 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Wife, I'm sorry. 에이,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들. 어디 가시는 뭐 하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인형 머리 빗겨주고 갑니다. 진실 말은 말하는 그런 조정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절을 올려야 됩니다.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크게 얘기하십시오. 크게, 크게. 제가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두 번을. 지금부터 제7차 조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4444번. 전 재산을 부인에게 강탈당하고 밤이 무서운 남편 나오세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저요? 당신 말고 누가 있어요? 빨리 나와요. 안녕하세요. 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전 정말로 뭐 이 여자랑 뭐 잘 살면서 행복하다 뭐 이런 거 기사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테고요. 밤이 무섭다는 의미 어떤 의미입니까? 본인이 약합니까? 부인이 강합니까? 왜 무섭죠? 말씀하세요. 제가 방송 이제 경력상 이렇게 말 못하고 앉아있긴 처음입니다. 말 못하고 앉아있고 밤에 못하고 앉아있고. 혹시 집에서는 약한데 밖에서는 강한 거 아닙니까?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자, 뭐. 다른 식으로 노력은 안 해보셨습니까? 뭐 보양식이라든지 뭐. 보양식을 먹습니다. 어떤? 부추가 정력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아내한테 했더니 아침에 부추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설부추였나요? 설부추는 뭡니까? 설부추 뭡니까? 어구부추냐 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정을 좋습니다. 부추컷으로. 제가 듣기 부추기지 마세요. 자, 한참 생각하고 부추기지 자, 자, 자. 부추했어. 부추했어. 아, 막 하는 겁니까? 아무튼 오늘 제 아내를 보니 화해하고 싶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지금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부인이 외간 남자랑 술 마시는 걸 목격한 사실이 사실입니까? 아내가 남자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김병만 씨 후배 쌍둥이 개그맨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주차장에서 엄청난 걸 하나 목격을 했습니다. 아주 미모의 여자 두 분이 키가 한 170이 넘는 두 여자분을 벤에 태워서 얼로 사라졌습니다. 전 차마 못 본 척 하려고 했지만 누굽니까? 정말 예쁜 여성 두 분입니다. 예. 한 분은 김대범 씨 여자친구였고요. 예. 한 분은 준 교수 여자친구입니다. 이제 후배들 여자친구들까지 손이 이거 참 유용한 사례입니다. 현재 개그맨 후배분들은 아내분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배분들의 여자친구는 남희석 씨를 만나고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보험이 몇 개나 들어있습니까? 생명보험 말씀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동차로 이동거리가 너무 많다고 위험하다며 비싼 걸로 하나 사인해서 드러났습니다. 핑계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간혹가다가 무섭긴 합니다. 혹시 내가 잠들었을 때 치과용 마취약을 써서 내 입만 살려놓고 다 마비를 시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전에 마비 경험 있으시죠? 있었어요. 의심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으신가요?
아, 저도 지금 듣고 나니까 처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왼쪽 얼굴이 마비가 돼 있더군요. 양치를 했는데 물이 흐르는 겁니다. 현재 각방을 쓰고 계신다고요? 각방이요? 재산 자랑하는 겁니까? 방 많다고? 뭡니까 진짜로? 각자 일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등퇴장 시간이 고르지 않는 남편을 위한 배려. 그래서 아내와 합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함께 서로 이렇게 껴안고 있는 건 얼마든지 하다가 잠잘 때만 나가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 얘기 제 아내한테 조언 부탁드립니다. 벌써 지금 그러니까 부부지만 서로 FA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좀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주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희석 씨, 그 우리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을 가진 부인과 함께 사시는데 배부른 소리 그만하시고 노예처럼 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희석 씨에게는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부인에게 남편을 손봐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치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뺨을 한번 내밀어 보겠습니다. 남희석 씨 사연에 대한 제작진들의 의견입니다. 의사 부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으라는 의견은 0%.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낫다는 의견이 100%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건 번호 99번. 침대보다 지하 주차장에서 잠이 더 잘 온다는 반지하의 제왕. 남편 들어오세요. 진짜 부럽다. 김대희 씨, 어젯밤 어디서 잤습니까? 지하주차장에 잤습니다. 아, 진짜 지하주차장에서 잠을 자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쫓겨나니까요. 싸울 때마다 쫓겨나니까요. 아니 왜요? 왜 싸우시는 겁니까? 밥을 안 차려주니까요. 왜 밥을 안 차려줍니까? 개그 콘서트를 빠졌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개그 콘서트가 다냐? KBS 대표 프로그램 희랑나게 출연하고 있지 않냐? 아내가 그랬습니다. 그걸 누가 보냐고. 당신 얘기해.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하면은 남편들이 출근하러 간다고 하고 공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만화방 가게. 예. 개그 콘서트에서 잘리고 나서. 네. 잘렸다는 표현은 삼가해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까이고 나서 그러시죠. 콘서트에서. 노림 받고 나서 뭐 이런 얘기가 하던. 까이고 나서. 네. 까이고 나서 와이프한테 얘기하기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녹화하는 것처럼 해서 저희 집에 와서 게임을 하고 김대희 씨 아내 되시는 분은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직 승무원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뭐 지성과 미모를 고루 겸비한 승무원. 네. 그러면 일을 계속 하십니까? 첫째를 갖고 사표를 냈습니다. 휴직도 아니고 사표요?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 와이프가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일이 정말 힘든데 오빠 나 사표 내도 돼? 마음속으로는 안 되라는 대답이 꿈쩍 같았습니다. 남자 자존심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편하게. 그랬더니 정말 편하게 사표를 냈더라고요. 아. 그 다음 날부터 제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아내분이 다시 승무원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면 허락해 주실 건가요? 물론이죠. 국내선입니까 국제선입니까? 국제선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요, 김대희 씨 차라고 매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뚜껑이 열리는 B사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컨버터블이죠. 이 차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내놨습니까? 개그 콘서트를 빠지고요. 수입이 전무후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놨습니다. 왜 개그 콘서트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안 나옵니다. 더 이상 10년째 짜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아, 네. 아이디어를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짭니까? 지하주차장에서 짠 게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네. 김
윤디 씨 결혼 전에 네. 서로에 대해서 애칭이 있습니까? 아, 써니라고 불렀네요. 써니. 지금은요? 지금요? 지금은 전 여보라고 부릅니다. 아, 여보. 네, 저... 거리감을 좀 두려고요. 친근감 제로. 결혼한 이후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할 뻔했습니다. 처형, 즉 제 아내의 친언니가 지금 프랑스에 가 있습니다. 언니가 보고 싶다고 최근에 프랑스에 다녀와도 되겠냐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아, 당연히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임신 중이라 장인어른님 알려서 행복할 뻔. 장인어른은 알고 계신 거지요. 왜 안 보내야 되는지. 김준호 씨 아내는 필리핀에 가 있습니다. 네. 부럽습니까? 부럽습니다. 네. 네. 저도요. 여기도 한 명 더요. 3인분 추가요. 김대희 씨. 네. 그동안이 겉으로는 인꼬 부부인 척 위장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는 가식을 벗어 던지고 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지하 주차장으로 옮기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대희 씨 사연에 대한 제작진들의 의견입니다. 힘들겠지만 집에 겨우 들어가 있으라는 의견이 89%. 아, 그리고 김주로 씨 집 비었으니까 거기 가서 살라는 의견이 11%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제7차 조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사건 번호 72번. 후배에게 카마수트라를 전수했지만 정작 본인은 3년째 써먹지 못하고 있는 남편 사건입니다. 남편분 들어오세요. 도대체 카마수트라가 뭡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은밀하게 뭐 내려주는 3대 비서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도에 카마수트라가 있고요. 중국에 소녀경이 있고요. 하나가 탄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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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탄트라입니까? 탄트라입니다. 탄트라. 그거를 근데 왜 후배에게 전수를 하신 겁니까? 원활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안상태 군에게 적극 제가 추천을 했죠. 저 같은 경우에 그 카마스투라라는 걸 못 봤는데 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승전결해서 절정이 있다면은 글쎄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 그렇습니다. 뭐, 사자 꺾기? 사자 꺾기 뭐 그런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레슬링 아니에요? 그 아무튼 뭐 그것도 좋은 의미로 보자면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자기가 공부를 했다는 거고 아 그럼요. 예, 그거를 안상태 씨에게 전수를 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안상태 씨 부부 요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 카마스트라로 인해서 위기가 왔다니. 그거를 전수하실 때 본인은 부부 사이가 좋으시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까? 좋다고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Not bad라고 하죠. Not bad. So so. So so. 후배에게 카마스트라를 전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결혼 2년 만에야 등남을 하셨습니다. 네. 결혼하고 그 1년 동안은 뭘 하셨습니까? 사실 그 아이가 생긴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일단 그 남자의 신체가 건강해야 된다면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홍삼액부터 시작해서 뭐 장어즙 그다음에 뭐 이렇게 흑개미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흑개미즙은 아이를 즙을 내는 건가? 뭐 하여튼 저도 예 말만 듣고 먹기만 했는데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꾀꼬리인가 그것도 있잖아요. 예, 뭐 꾀꼬리 육골집인가 꾀꼬리를 먹습니다. 아니, 하여튼 범죄입니다. 꾀꼬리 육골집. 아니, 야, 이거 천연기념물 아닌가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에요. 꾀꼬리 씨는... 먹었군요. 아니, 아닙니다. 뭐 이렇게 아내로부터 먹임을 당했죠. 예, 그래서 오늘 식당에 갔는데 뭐 식당 가면 뭐 녹차 먹인 돼지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유황 먹인 예, 있습니다. 남의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 흑개미 먹인 박서구. 네. 이런 거죠. 그걸 보고 그 포스터를 그 식당에서 보고 집에 와서 또 TV를 봤는데 마침 또 그 TV에서 완전한 사육이라는 영화를 또 하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아내가 원래 결혼 전에 하던 일이 뭐였습니까? 뭐 비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역할? 비서를 했습니다. 비서 2입니까? 1입니까? 밤에 역할놀이 하십니까? 아내가 압니까? 결혼 전에 박성호 씨의 행적들? 아 저는 뭐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요?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까? 없습니다. 아 목소리 이 꾀꼬리 때문에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그냥 아내분이 11살 연하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아내에게 400만 원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시켜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1살 연하도 모자란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간다. 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 그런 말이 처음 있어요. 들어봅니다. 아, 여자, 어디서 부인이 벤자민 버튼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끊임없이 화초나 난초처럼 가꿔주지 않으면 예, 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사실 그 수술은 라식 수술이었습니다. 라식. 아, 네. 라식은 어떤 식인가요? 네? 한국식입니까? 인도네시아식입니까? 라식. 죄송합니다. 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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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기사가. 자, 제국 수수요. 자, 자. 아내가 결혼 전과 네. 똑같이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아, 그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뭐 미워할 데가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단 한 번도 괜히 결혼했다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결혼 한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성호 씨, 네. 부인이 가장 예뻐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네, 저는 그 자는 모습이 또 가장 이렇게 그렇죠. 예뻐 보이더라고요. 돌려서 얘기하면 신경 안 써줄 때. 네, 그렇죠. 아무 얘기 안 할 때. 예, 예. 네. 불 끄고 있을 때. 불 끄고 있을 때. 자, 소리 없는 침묵만이 흐를 때. 그런 때 있잖아요. 부인의 숨소리만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네. 아내가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무서울 때요? 일단 문자 메시지에 띵동 그 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 이름 일단 뜰 때 자기 정말 나 사랑해? 라는 문자. 다른 제... 분한테 온 문자 아닙니까? 아니, 아니요. 아니, 제가 확인합니다. 몇 번씩 확인합니다. 그나 결혼하고 나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 나이트클럽 네. 이런 데 출입한 적이 있습니까? 뭐 공적인 자리로는 뭐 간 적이 있죠. 즉석 만남을 결혼 이후에 가져본 적 있습니까? 글쎄요, 네. 글쎄요. 하이에 의해서? 글쎄요. 하이에. 예. 어때요? 결혼하고 나서 즉석 만남을 가졌을 때 여자들의 반응이 좀 다를 텐데요. 일단은 뭐 제가 결혼한 것을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김준우 씨. 알면서. 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부럽군. 네. 예. 40대 남편들이 가장 듣고 싶은 아내의 말 중에 1위가 그럴 바엔 당장 집 나가.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나가고 싶은 거죠. 아, 잠깐만. 김성희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 마우스가 이쪽에서도 됩니다. 무서운가요?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솔직히? 뒤통수만 계속 나와서 여기가 절입니다. 당신 뒷모습 나온다고 파마한 거 알고 있어요. 제가 뒤통수가 좀 납작해서 파마했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거 좀 억울하신가요? 그러면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꿔드릴게요. 그 왜요? 지뢰찾기 하고 싶어서요. 내 겁니다. 자. 정작 지뢰는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야! 아, 찾았다! 네. 자, 자. 꽁투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꽁투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 죄송합니다. 저... 박성우 씨 사연에 대한 제작진들의 의견입니다. 11살 연하도 날강도라는 의견이 99%. 카마스트라 강의 좀 해달라는 의견이 1%로 나타났습니다. 아, 1%는 누굽니까? 접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여정 정경희 포에버! 아, 그래?
사건 번호 1004번. 연예계에서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안티인 분 들어오세요. 누구? 왕비호. 아, 왕비호. 지금 한번 보도록 하죠. 보니까 뭐 국민 요정한테 불만이 있어서 나온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아니요, 저는 불만 없습니다. 저 뭐 할 게 있나요? 조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방송상으로는 왕비호로 말은 안티 팬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후배이자 좋은 선배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윤영민 씨가 두 얼굴이 있죠. 소문 중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윤영민 씨가 중고등학교 때 학창시절 때 주먹짱이었다. 일진 일진. 아, 그리고 현재 등에 용문신이 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와전된 거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가 소위 말하는 짱이라는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이후에는 사실 그냥 뭐 개그맨이 방송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것을 또 세상에 이렇게 알리고. 언제 그런 사랑이 진행이 됐습니까? 언제, 시점이 언제예요? 근데 저희도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동기입니까? 동기입니다. 근데 동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서로 좋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사귀면서 잠자리를 했습니까? 자, 잠은 누구나 잡니다. 아니, 같은 방에서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저 이게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같이 동거한다는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예.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오피스텔을 하나 장만해서 이제 집에서 따로 나와서 제가 혼자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게 아니냐. 뭐 그러면 농담을 하시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키스했던 는 어디에서 키스를 했습니까? 키스했죠. 정경미 양 집 앞에서. 정인 씨는 잘 합니까? 키스 궁합이 잘 맞습니까? 키스를 잘 안... 아니 둘이 궁합이 맞냐고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전에 하셔서? 아니요, 그냥 그러면서 우리가 형수님이랑 좀 한참 떨어져 계신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저는 정경미 씨를 생각을 하면 윤영빈 씨가 좀 성깔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로에서 한번 뭐 오락실에서 기분 나쁘다고 500원짜리 동전을 뭐 50개인가 100개를 뭐 그냥 거기다 뿌려댔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아, 제가 들은 거랑 좀 다른데요. 제가 들은 거는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불우이웃한테 뿌렸다고. 그런 소문은 뭡니까? 지금 제가 뭐 얼마나 큰 사람인가. 제가 아는 소문은 할아버님이 이거 허리가 굽으셨다고 멱살 잡고 이렇게 펴드렸다고. 아니 그게 오락실에 갔는데요. 네. 야, 지금 돈을 바꿔주실 때부터 굉장히 불친절하시더라고요. 조금 기분이 상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밖에 그 두더지 있지 않습니까? 두더지였는데 이게 돈을 먹은 거죠. 네.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게 돈을 먹었습니다. 아저씨 뭘. 아저씨 저리 가세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꾼 돈을 그 자리에서 바닥에 확 집어 던지고. 근데 본인의 그 자주 이제 성격이 약간 욱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네. 어느 순간에 좀 욱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저는 끝까지 참아요. 사실은 참을 수 있을 만큼 참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폭발합니다. 아. 자,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제 증인을 모시고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증인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아, 받아들입니다. 네, 증인 신청합니다. 야, 무슨 스튜어디어스가 돼가지고 들어오신 거 아주 아름다우시네요. 정경민 씨가? 아니, 근데 뭐 전 증인을 불러도 저희는 사실 뭐 조정할 게 없고요. 증인 신청했기 때문에 질문 맞아 들어가요. 네. 그 오락실에서 동전을 던졌다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증인 신청했습니다. 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아저씨가 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에 쥐고 있던 500원짜리를 한 5,000원이나 만원치 바꿨는 한 20개 정도를 그냥 그 펀치하는 데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아저씨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 아저씨는 무시하시더라고요. 그 불친절이 도대체 어떤 불친절이었길래 그런 거예요? 그냥 안 보고 동전 바꿔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계가요 돈 먹었어요 이러면 그 아저씨는 그냥 아이 이게 왜 이러나 그냥 이렇게 혼잣말 하시는 스타일. 아니 그냥 안 그랬고 아니 그랬잖아요 솔직히. 안 그랬고 아 됐어요 절로 가세요 뭐 이렇게 했어요. 되게 불친절하게. 그래도 어르신한테.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럼 내가 뭐가 돼요? 아니 증인이니까
그러니까요. 저기요, 시작 도와줘야지. 사람 시작부터 그럴 거면 그만 만나세요. 사실은 얘기해야 돼요. 그만 만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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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헤어져! 아니 근데 뭐 사주를 바꿔 왔어요? 원래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우리. 아, 출연료 받고 왔으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 욱하는 행동, 그런 폭언을 정경미 씨한테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정말. 아니, 그거 또... 좀 쌓인 게 있었거든요. 아, 예전에는 저희가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좀 상체 비만입니다. 네. 예, 뱃살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 네. 이 뱃살을 가지고 자기가 어우 귀엽네. 뱃살이 많아도 넌 귀여워. 아. 이 친구는 사랑이라고 부르자 이래놓고 지금은 정말 살을 잡을 때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빼라. 예, 이게 뭐냐 뭐냐. 너 다이어트를 해라. 아 기분 나쁘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아니,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정경민 씨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요? 배를 쉽게 그렇게 그냥 내주십니까? 아니 근데 배가 나오니까요. 앉아있어도 이렇게. 잡으면 예. 기분이 어때요? 예? 잡았을 때. 잡았을 때? 네, 첫 배 잡았을 때. 첫 배 잡았을 때. 첫 배 잡았을 때 어땠어요? 첫 배가 뭐예요? 첫 배. 아, 첫 배. 제가 요즘에 분장실을 해서 피부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넌 피부가 너무 고와 이러더니 요즘에는 모공 관리하라면서 다 보인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예. 협찬하는 곳을 뚫어줬습니다. 아. 피부과. 네? 약도를 이렇게 또 집어 던진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 뭐 연애 경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말을 시켜. 아니. 보태준고 있냐? 어? 네가 나한테 보태준고 있어? 네 친구를 소개해줘봤어? 뭘 해봤어? 아, 이게 자격이 없다고 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엮어준 사람이 신봉선 씨인데. 아, 신봉선 진짜로? 야, 이건... 제가 사실 사랑의 큐피트. 그건 아니,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진짜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다리는 놔줬죠. 제가 정경미 씨랑도 동기고 윤영비 씨랑도 동기입니다. 근데 윤영비 씨랑 함께 코너를 준비를 해서 방송은 타지 못했지만 몇 번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조금 친해진 상황에서 정경미 씨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툭툭 던졌죠. 그리고 또 내심 저 두 분도 서로를 의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미야, 형빈 오빠 어떠니? 괜찮지 않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듣는 동시에 또 이렇게 형빈 오빠한테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정경미 씨를 주입하고 본인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이 좋아서 떠본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이면 신봉선 씨가 대시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시기에는요 신봉선 씨는 장동미 씨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아, 야! 너! 예. 신봉선 씨는 김윤석 씨 좋아하는 아니 말씀하세요 뭐하는 짓들입니까? 그게 무슨 애들 속눈물이도 아니고 그 정경미 씨 개콘 지저분해 잠깐만요 개그 콘서트 내에서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윤영빈 씨 뿐입니까? 지금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 얘기를 진짜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잠깐만. 중이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진실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글쎄요, 전 없는데 이제 밝히시죠. 누구예요? 아이고 참. 인사 인사. 그러면은 지금 개콘을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지금 개콘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제 다 지났으니까요. 다 지났으니까요. 그럼요. 지금 뭐 개콘을 했다 안 했다 하시는데. 네. 누굽니까? 네.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저 개그맨. 네. 아 정말 밉네요. 네. 홍경준 씨. 제 동기고요. 현장에 말씀해드리면은 유정민 씨랑 비슷하고요. 예. 키도 비슷하고요. 야 어쨌든 서울하더라고 처음 놀러 오는 거니까 오늘 신나게 노는 기대 알았지? 알았다. 아니 이제 과거의 퍼즐들이 맞춰지네요. 항상 보면 홍경준 선배랑 오빠랑 많이 닮았어. 네. 이런 얘기하고. 아니었어요. 그 얘기 했잖아요. 나한테. 진짜 몰라요. 말했어. 자, 조심하세요. 윤영빈 씨. 윤영빈 씨 그런 말 할 자격 없잖아요. 왜 제가 왜요? 됐습니다. 뭡니까? 뭡니까? 이수근 의원. 네. 이수근 의원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지났으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네. 하지만 후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바르게 잡아줘야죠. 네. 누굽니까?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여자분한테는 네. 정확하게 헤어진다는 통보를 해주거나 아니면 아니라 만나지 말자고 얘기를 해주거나 그렇죠. 애매한 관계에서 매일 국민요정 정경미를 외치면 그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양다리였단 말인가? 황당해지는 거죠.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가 뭐 개구먼입니까? 아 개구먼은 아닙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윤영빈 씨 네.
저희 이 말 안 하고 얘기하세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이 말씀하십시오. 사랑은 물건이 아닙니다. 쓰다가 실증 난다고 해서 남모르게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다가 버려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분리수거를 해야 될지 알아야지 이 과거 이 버린 사람 주인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렇죠.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하루빨리 예,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윤영빈 씨 그 남자가 이렇게 해서 갑자기 뜬 경우에는 변심하지 않겠느냐. 제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다른 여자가 생겨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그냥 성격상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헤어지게 되면 어떡할까? 네. 사람들이 나는 다 결혼한 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떡할까? 이랬더니 김경아 씨가 선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빈 선배님이 뜨지 않았습니까? 선배님이랑 둘이 헤어지면 다 형빈 선배님이 떠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쁜 놈 되는군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해야죠.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나쁜 사람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늘 했던 얘기는 나는 결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 지금도 뭐 우리는 결혼만 안 했지 부부나 다름없다는 마음으로 그렇죠. 산다. 같이 살면 그런 같이 사는, 아, 같이 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왜 애가 안 생겨요? 부부나 다름없다며. 쟤는 뭐 선배고 뭐 위아래도 없네. 사실은 이러다가 정혜문 씨가 지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거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해서 예. 둘이 합의를 본 상태고요. 합의가 뭡니까? 네? 결혼이요? 아니 결혼, 자녀 계획입니까?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제쯤 생각하십니까? 그 시기를. 내년에 하자. 또 내년. 봄에. 또 내년. 이러다가 봄에. 쭉쭉 내년이겠네요. 예.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뭐 사실은 남자들이 가진 게 없어서 이런 얘기하지만 그거 차츰 뭐 하면 헤어지게 되는 어떤 계기도 되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예, 뭐 가진 게 그런 뭐 얘기를 하시던데. 결혼 전에 사실은 저도요. 별명이 남자버렸는데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결혼하고 나서 재산도 모으게 되는 거죠. 네. 본인은 돈을 좀 더 모으고 떳떳하게 널 좋은 집에서 살게 해. 저는 고생시키고 싶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아, 그 시기가 온 거군요. 다 갖추고. 예. 내년에는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내년에는? 그럼 좋아지죠. 왕비호가 얼마 정도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왕비호 이후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회탈 19년 해본 사람으로서 한번 뜨고 나면 그 다음 거 만드는 거 되게 힘듭니다. 힘듭니다. 예,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결혼은 합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느낌이 오면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요. 바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 임신해서 한 거잖아요. 아, 정말. 상품 드리겠습니다. 수중에는 가진 게 없지만 뇌 속에 가진 게 있어요. 네. 네. 사신 지 얼마 되신 겁니까? 얼마 전에 한 3일 전에 저희가 천일이었습니다. 아, 천일이면은 뽀뽀를 몇 번 했습니까? 이게 많이 완화된 겁니다. 네. 아까는 잠자리가 없었는데. 뽀뽀 몇 번 했습니까? 천일 동안. 천일 동안 수없이 했죠. 뽀뽀. 어디다요? 예? 어디다? 입술에다가. 그냥 뽀뽀입니까? 딥키스입니까? 그냥 기분에 따라서. 예. 그렇다면 여기서 보여주십시오. 요즘에 뭐 많이 부족하세요? 수영이 왜 이렇게 진짜 보고 싶어?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영상이 안 되니까 라이브로 보려고 해. 아니, 진짜 사귀는 건지 궁금해서 그렇고 두 분이 뽀뽀 한번 여기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야. 근데 저희는 우리는 되게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맞아요. 너무 사람들이 보래도 되고요. 아니, 너무 쳐다봐 주시니까. 예. 아, 보래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김윤호 씨 고개 좀 돌리세요. 방금 이상한 눈빛으로 보셨는데. 그 정도 사랑에 대한 확신? 괜찮겠습니까? 얼마든지요. 김진호 씨 관음증 있습니까? 이거 찍어서 탈락을 해. 그 정도 사랑에 대한 확신? 괜찮겠습니까? 얼마든지요. 김진호 씨 관음증 있습니까? 이거 찍어서 탈락을 해. 아니 기념으로 남겨서 편집해서 중요한 걸로. 김진호 씨 어제 감독한 적 있어요? 아니, 눈이 빨개요 지금. 네, 개콘에서는 제일 형님이신데. 혹시 네. 그냥 확인차도 아니고 그냥 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합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참 괜히 나왔다. 네. 뭐 손 치우고 하셔야지. 네. 이게. 나중에 이 화면이 연예가 중계에서 좋은 이야기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윤영빈 씨 사연에 대한 제작진들의 의견입니다. 정경미 얘기 그만 좀 해라. 지겹다라는 의견이 97%. 뭐 어떠냐? 난 좋기만 해. 사랑스럽더라. 라는 의견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 세 분은
정경민 씨, 정경아 씨, 정경준 씨가 있었습니다. 축하해. 네. 저희 개코 내부에 네. 레저 동아리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2년 전에 같이 또 이정민 씨도 함께 네. 래프팅을 갔었고요. 네. 올해도 래프팅 계획이 있는데 올해는 정경민 씨를 데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우리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조정위원들이 계속 하면 안 돼요? 조정위원들이 한 마디씩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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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아직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깨끗이 정리가 안 된 윤영빈 씨와 그리고 또 개콘 내에서 또 다른 남자를 사랑했던 정경민 씨 서로의 인연이 단 것 같습니다. 정말 서로에게 지금 현재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더욱더 집중하셔서 오랫도록 행복하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빈아, 네. 저 잘 생각해. 나는 이휘재가 부러울 때가 있다. 홍경준 선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전화 한 통에 괜히 온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사랑 영원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조정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8억 번. 부인을 예능 스타로 키운 외조의 대왕 남편 들어오십시오. 자, 피 조정인 이봉원은 1963년 서울생으로 1984년 KBS 개그 콘테스트 2기로 방송계 데뷔 이후 최양락과 장두석과 KBS 개그의 트로이카로 80년대 명성을 날렸습니다. 주요 작품 북청물장수 시커먼스, 아르바이트 대작전, 밤이면 밤마다, 동작 그만 등 다수 수상 내역으로는 KBS 희극인 연기대상 신인상, SBS 코미디대상 신인상, SBS 코미디대상 최우수 연기상, 한국방송대상 남자 코미디언상. 그런데 지금은 자자 본인이 제일 답답하시던데 지금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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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같이 하잖아 예예 예. 동시간대 동시간대 라디오 자자 지금은 라디오 조정위원한테 너라고 좀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칭을 써달라고 지금 예, 좀 자제해 주시고 예. 자칭 외조의 대왕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부인이 지금 잘 나가는 게 다 이봉원 씨 덕분이다 뭐 이런 말입니까? 그 뭐 세인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예, 준마 세대. 준마 세대. 아, 작년에. 네. 아니, 폭풍이었죠. 어. 제가 사실 소재로서 기꺼이 예. 내 몸을 던져서 어떻게 보면 촛불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어, 내 몸을 태워서 확실하게 웃음을 줬다. 아하. 촛불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 녹았습니까? 어, 좀 남았어요, 아직. 아니, 그, 지금 냉정하게 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아, 예. 지금 옆에 박미선 씨가 앉아 계신데, 그, 지금 보면 사실은 박미선 씨가 결혼 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수술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네. 저, 박미선 씨가 이봉원 씨와 결혼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남자다라고 했었어. 왜 웃어요, 이 양반? 전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카리스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럼 박미선 씨가 제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봉원 씨를 선택한 박미선 씨가? 그럼 제정신이지. 인정합니다. 이봉원 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아, 그 당시엔 저도 잘 나갔어요. 그 당시에는 뭐 2세, 뭐 대벌 2세라 그래도 전 뭐 두렵지 않았으니까. 그럼 뭐 언제부터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까? 요즘 잘 나가니? 반말은 상관이지. 아, 그래, 죄송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업을 두 번 실패하고 아, 두 번밖에 안 했어요? 별명이 청년 이봉원이 됐습니다. 아, 두 번밖에 안 했는데?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프로필에는 네. 93년도에 단란주점을 오픈했으나 심야 영업 단속에 걸려서 망하셨고요. 그렇죠. 94년도에 커피숍을 차렸으나 자판기 커피와 차이가 없다는 평가에 망했고 2000년도에 그 비원 엔터테인먼트 그걸 차렸는데 비운 엔터테인먼트로 망했습니다.
근데 사업을 계속 시도하고 계십니다. 그거 그 세 개뿐만이 아니죠. 또 아, 또 있습니다. 그럼 그 삼계탕집 비난받았다가 날라갔고 고깃집도 있는 걸로 알고 고깃집 날라갔고 그다음에 학원 연기학원 날라갔고 정말 많이도 말아먹으셨는데 어떻게 안 굶어죽고 계시네요. 예, 한 명 보니까 경험이자 여러 가지 뭐 실패를 보셨는데 사업에 네. 어째서 지금 박미선 씨에게 버림받지 않는 겁니까? 당구용으로 한 큐가 있다 그러죠. 한 큐요? 한 큐. 과연 그 한 말일까요? 큐는 뭔가요?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 뭔가 끌리는 게 있겠지. 얼마 전에 비타민에서 네. 정자 왕위로 뽑힌 적이 있었습니다. 정자 대왕이라고 했어요. 정자 왕이 아니라 대왕. 그게 뭡니까 도대체? 예, 활동성 내지는 양. 예, 그만큼 정자가 많고. 혹시 그게 몇 억 마리입니까? 수십억 마리죠. 이런 질문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계에게 또 있으십니까? 그 검사 이후에 다 죽었어요. 지금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 상황에 외제차를 구입했다는 제보가 있어요. 소문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어차피 빚이 있으니까. 제가 1억이나 2억이나 2억이나 2억 천이나 그럼 예. 어차피 빚이니까. 이봉원 씨께서 어느 날 고가의 시계를 차고 오셔서는 네. 이건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거요. 예. 아, 이건.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진짜인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네. 왜 떳떳이 이 시계는 진짜다 밝히시지 못하는 겁니까? 벌써 시원찮은데 이거 샀으니 네. 가짜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가짜를 또 하나 줬고 본인은 진짜 거 차시고 부인에게는 가짜 시계를 선물하시고 제가 시계를 좀 압니다만은 가짜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아, 진범으십니다. 아니, 이봉원 씨가 차면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그런 장점이 있어요. 뭔가? 한 번을 입어도 10년 된 듯한 옷. 바로 입어도 한 10년 된 듯한 옷. 예. 제가 사실은 처음에 데뷔했을 때 91년도에 이봉원 씨를 봤습니다. 예. 그때 외제차를 타고 계셨습니다. 아! 많은 선배들이 이제 뭐 외제차를 이제 뭐 한 5분, 6분 타셨는데 가장 안 어울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선생님을 하고 호텔 그렇지. 같은데 이제 들어가면 이제 뒷문을 열어요. 아무도 없네. 근데 이 상황에 또 사업을 부상하고 있다고. 일단 그 빚을 예. 퉁치려면 아, 예. 몸으로 떼어서는 안 돼요. 일단 사업을 내가 사업으로 망하기 때문에. 예. 어떤 사업을 구상 중이십니까? 저는 이제 식당이라든가 단란점이라든가 예.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럼요. 방송, 아. 제작이라든가. 영화 제작이다. 기대가 됩니다. 예. 영화는 아마도 코미디 영화가 되겠죠? 아니에요. 뭐 단지 코미디에 국한되지 않아요. 아, 애로 만드는 영화 만드실 겁니까? 네, 그건 안 해요. 예전에 만드셨지 않습니까? 애로 영화는. 무슨 애로 영화를 만들어요, 내가? 만든 적 없습니까? 아니, 저 성인 시트콤. 좋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을 위한 네. 시트콤. 아. 발음은 어땠습니까? 시청률은요? 아니에요. 그 인터넷 시트콤이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망했지만. 노출 수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뭐 그냥 별로. 별로라니? 그냥 뭐. 정해시면 네. 네. 어느 정도인지. 네. 요즘에 그 박미선 씨와 라디오 진행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집 라디오라는 주제로 예. 하고 있는데 라디오를 진행하면 당연히 출연료가 있기 마련인데 아.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많이 봤습니까? 수상 경력이나 뭘 봐서는 당연히 이봉원 씨거든요. 네. 아마 예. 똑같이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라디오는 똑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라디오. 그 외의 프로는 아마 높을 겁니다, 저보다. 박미선 씨의 출연료 한 달 총 합해서 이봉원 씨는 그 퍼센티지가 이게 예. 네, 저희가... 총 수입이 예. 한숨이 너무 좋습니다. 애엄마 지금 8개 하고 있고요. 예. 8개? 7개인가 8개 하고 있어요. 저 2개 그중에 라디오가 하나? 라디오 하나.
집에서보다 라디오에서 더 많이 뵙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S본부가 예. 저를 살렸죠. 예. 아. 그전에는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볼까. 예. 어쩔 수 없이 방송에서 이제 봐야 되니까. 예. 보게끔 해주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집에 안 들어가시고 도대체 뭐라고 돌아다니시는 집에 들어가요. 밤늦게 들어가서 그렇죠. 아침 일찍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 들어가면 다들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알겠지만 혼나지 않습니까? 혼나죠. 무슨 거. 혼날 것 같아서 저는 일찍 들어갑니다. 예. 아침 일찍. 아 그래서 주위의 그 지인분들이 이봉원 씨가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아침에 보신 분들이 많아서 운동하고 돌아오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운동을 너무 많이 하셔서 오바이트까지 하시는 한 손에는 약속 누린 줄 알았는데 술병을 들고 있어요. 또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코도 새빨개지신 분. 예. 아, 저 여러분 후배들한테 이렇게 당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당해보니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무서워요. 그래요? 네. 사실. 예전에 개그맨 선배들 무서웠습니다 신인 때. 근데 이봉원 씨는 후배들을 한 번도 괴롭히거나 험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냥 진짜 화났을 때 그냥 이 정도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선배들한테 맞았습니다. 예, 와. 신인 시절에. 그렇죠. 맞기 좋은 캐릭터죠. 맞아 몰랐는데.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신인 때도 이봉원 씨가 때리면 대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대들면 좀 무서워요 사실. 여기까지 보세요. 저는 절대 비폭력 간디입니다. 집에서 간디처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간디랑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이제 폭력은 저러서 끝내자. 아니 지금 진짜 사실은 우리 개그맨들이. 이제 선배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면서 사실 얼마나 슬픕니까. 시극이는 뭐 돌아가시면서도 웃음을 주고 뭐 이런 게 양력 읽을 때 참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영춘 선생님 예. 같은 경우 얼마나 슬펐습니까 돌아가실 때. 대한민국에 별이 떠졌기 때문에 모든 우리 코미디언들이 가서 다 울었습니다. 네. 그때 조사를 송혜 선생님께서 읽으시니까 서영춘 선생은 1920몇년 어디서 태어나 주요 작품으로는 그건 몰랐지 바다의 칼칼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찔렀지 다 뒤집어졌어. 우리 곰팡이 이봉훈 씨가 가실 때 양력 또 대한민국에 별이 하나 치게 됐습니다. 예.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님 마지막까지 망했다 망했어 망했다 망했어 망했다 망했어 망했어. 오늘 한번 손을 꼭 잡고 말씀해 보세요. 가장 고맙고 미안했던 거. 아, 너무 자연스럽게 가네요. 버릇인가요? 평소 여유만만해서 이거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나 들이 오늘 죽어도 하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 좋네요 일단. 한 말씀 하십시오. 무슨 말을? 아내에게 뭐 고마웠던 거. 아 저는 이렇게 편다. 손은 왜 접어줘? 잡고 싶어요 걔는. 아. 결혼하고 나서 바람 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술을 먹습니다. 요즘에 늘상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늘상 안 먹습니다. 애 엄마랑 같이 라디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화수 먹으면 거의 생방송이기 때문에. 끝나면 10시이기 때문에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요. 개 목걸이 자고 여기 좀 끌려가니까 근데 족보 없는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혹시 똥개란 얘기냐? 아, 저 말씀 상담해 주세요. 아, 위원장님이시죠. 그렇게 술을 좋아하신다면 같이 먹었잖아. 박미선 씨가 불만 있지 않겠습니까? 저 표정 보세요. 지금 얼마나 한숨을 쉬고 계시는지. 그건 뭐 팔자더니 해야죠. 근데 한번 드시면 결말을 꼭 보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결말이 아니라 끝장을 보는 거죠. 이봉원 씨의 끝장이라는 게 대부분 이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연은 그게 아니라
모셔드려야 돼. 상대편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노코멘트. 아.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군요. 네. 결혼 전에 박미선 씨 말고 저 연예인 정말 예쁘다, 저 사람하고 뭐 사귀어보고 싶다는 연예인이 있었습니까? 그 여자 연예인이 황신혜 씨였어요. 황신혜. 아~ 지금도 불변이고. 아니 그럼 황신혜 씨에게 대시를 해보지 그러셨습니까? 망신 당하게. 네,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곰팽이였거든요. 사실 곰팽이라는 별명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디서 식당을 하더라도 야 곰팽이가 하는 식당인데 그러면 좀 위생적이지 않아 보이잖아. 요즘에 또 식당 자체부터가 밥맛 네. 떨어지네요. 후원보험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요즘에 또 인플루엔자 또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요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했죠. 일본에서. 어떤 요리를 하셨습니까? 일본에서는 제가 혼자 살았으니까 모든 요리 다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한국에서가 행복합니까? 그때 혼자 살았던 일본에서가 행복했습니까? 일본에서 행복합니다. 그 허락받는 비법이 뭐예요? 가고 싶어서 그냥 가세요. 그냥 가면 돼요. 아, 저 그리고 유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일본어로 개그를 하거나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어 실력을 조금 선보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난 기이 떼고 자세요. 난 기이 떼고 자세요. 일본어도 더 듣고 싶어요. 일본 코미디언 아, 원래 일본어가 아닙니까? 난데모. 전 캐릭터입니다. 아. 캐릭터. 자, 난데모 기이 떼고 자세요. 또 돈 달라는 얘기입니까? 돈 달라는 얘기예요. 김병만 우리 서기. 예. 아니, 딴 때는 많이들 들이대고 초반에 들이대고 놀랬는지 그 뒤로 조용합니다. 저는 지금 적고 있습니다, 계속. 아니, 이 전주까지는 노트북으로 워드로 치셨지 않습니까? 아, 노트북 안 줍니다. 이거야. 그래도 제 카메라 있어서 좋습니다. 아, 전용 카메라가 있네. 네, 제 겁니다. 저번 주까지는 없었는데 아 저번 주에 제가 조금 잘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끄겠습니다. 끄지 마십시오. 끄십니까? 끄었습니다. 끄었어. 이거에 손대면 제가 당신한테 손댑니다. 끄습니다. 아내로서 박미선 씨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아내로서는 70점. 아. 스폰서로서는 몇 점입니까? 스폰서 대신에? 에? 스폰서로서는 몇 점입니까? 스폰서? 스폰서다. 스폰서로서는 만점. 만점 가까이. 또 어머니로서는? 예, 네, 엄마로서요. 어머니로서는 좀 95점. 아. 부인이 가장 예뻐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아. 전 봄 가을로 예뻐 보여요. 봄은 어떻게? 뭐예요? 개편 때. 프로그램이 이제 하나씩 늘어나냐. 이렇게.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개편 때 늘어날 때마다. 야, 부인이 개편 때. 부인이 개편 때 프로그램 나중에 언제. 아, 파일럿도 물론 있지. 파일럿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뭐 편성이 픽셀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알겠어. 그냥 사실 그렇잖아. 이봉훈 씨 사연에 대한 제작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 사업에 도전하라는 의견은 0%. 사업 성공 확률보다 로또 1등 맞을 확률이 높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4억 원의 조정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부채가 4억으로 줄어들면 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께 무리를 이렇게 일으켜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 어쨌든 조정기간 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또 좋은 모습 다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마세요. 두 분이랑 좋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두 분이랑 좋은 모습을 또 보이는데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얘네 다 제가 때리겠습니다. 나와. 예. 문, 여기 문이 어디 있어? 이쪽, 예. 저쪽이야? 나 빨리. 마지막에 꽁트로 마무리해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님이 바로 이봉원 선배님. 나가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진심으로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웃고 있습니다. 좀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불안해. 사건 번호 10번. 글로벌 경제 위기와 원달러 환율 급등에 직격탄을 맞은 연예계 왕기러기 들어오세요.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웅국, 1959년생인 피 조정희는 1989년 오락나비가 대히트를 기록한 이듬해 물 좋을 때 결혼을 하시고 2003년 부인과 일남일녀가 모두 해외로 가면서 기러기 아빠가 됨. 약 20여 개의 펀드 상품에 가입, 재테크의 귀재가 될 뻔했으나 작년부터 주가 폭락, 설상가상으로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 예전에는 수입의 3분의 1이 송금, 3분의 1이 국제전화, 나머지는 술값. 요즘은 수입의 3분의 1이 송금, 3분의 1이 송금, 나머지도 송금. 따라서 들어오는 섭외는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있음. 심지어는 희희낙낙 막내 작가가 연락을 했을 때 전화 시작 5초 만에 섭외 성공.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단시간 섭외군요. 네. 뭐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죠. 네. 지금 기러기 아빠가 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6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6년이요? 예. 기러기 아빠가 되신 걸 후회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사실 뭐 저도 기러기 아빠는 아닌데 와이프가 필리핀에 있어서 밤에 술을 마시나 아니면 혹시 야동 이런 걸 다운을 좀 받습니다. 밤에 어떻게 하십니까? 밤에 이제 못 견디는 스타일입니다, 사실은. 아. 네, 술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 자꾸 나오라고. 그런데 안 나오면 또 그렇고. 그래서 가끔 들이댑니다. 1년 후면은 동현이가 대학에 갈 예정이고 그때 부인이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은 건지 아니면 밤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건지 어떤 게 맞습니까? 네,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문서답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내가 와서 좋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조금 좀 불편한 게 있습니까? 네, 좀 서먹서먹합니다만은 아내인데 네, 떨어져 있어 가끔 만나니까 서먹서먹합니다. 그러나 네, 신혼 기분은 있고 집사람이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만 나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네, 생활도 엉망진창이고. 아, 가족을 보러 미국에는 자주 가시는 편이었습니까?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그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 들어가다가 잡힌 적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번에 사실 제가 미국의 유일한 친구 하나를 잃었지 않습니까?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아, 친했습니까? 아, 친구. 아, 동기. 예, 예, 예. 나이가. 네. 예, 나이. 나이도 비슷하고. 예, 뉴욕 공항에서 걸렸죠. 예. 다른 연예인들 다 빠져나갔는데 저만 못 빠져나갔고. 미국의 그 유명한 팝 황제 마이클 잭슨이랑 라이벌 관계다. 거의 쌤쌤이다. 네, 코리아 탑싱어다.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랍인이 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여권을 가지고 있느냐고 그때 잡히셨죠? 네, 그건 사실입니다. 아드님과 가족이 다 미국에 계신데 네. 영어는 하십니까? 빠져나가고 들어가는데 이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답답하면 그 가이드를 찾든지 뭐 한국말 써놓은 걸 이렇게 보여주고 뭐 호도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기서 질문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영어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줄은 많이 서 있고. 작년에 코스피 지수가 천선이 무너질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네. 얼마나 대체 얼마나 손해를 보신 겁니까? 저는 주식 펀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스포츠맨인데 이자도 금리도 약하니까 펀드를 하는 게. 네. 그 유학비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아, 이래서 했어요.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작년서부터 이게 무너질지 14년 알면은 돌아버립니다. 코스피고 코피 그런 거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고 들이댄 게 화근이 된 거. 어디에 투자하셨습니까?
거기서 설명을 많이 해주대요. 상품 설명을. 좀 모르시죠? 모르시죠. 아시아 쪽이 좋다. 유럽이 좋다. 그 남미가 좋다. 예. 갑자기 또 국내 시장 돌아버립니다. 저희는 호랑나비 히트 치실 때 하루에 술값이 500에서 1000만 원씩 쓰고 다녔다고 하시던데. 근데 그 술집을 잘못 갔습니다. 너무 비싼 데가 나가셨어요. 호랑나비로 한참 주가를 올릴 때 일부 돈 많은 사모님들께서 어이? 저기. 어이? 저기. 저기요. 윙크를 옆사람 맞춰다 윙크를 왜 하십니까? 부인에게 지금? 지금 심은호 씨 오디오만 듣는 겁니까? 네. 아니 부인에게 윙크를 왜 하신 거예요? 아무도 원래 이게 회신을 보냈는데 답변이 안 오네. 아. 정말 그러면 그 히트곡 호랑나비 네. 굉장히 많이 부르셨겠네요. 그거 한 곡 불렀죠. 예. 계속.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예. 라이브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라이브 가세요. 예, 예. 오. 그런데 반주가 남았다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직히 시연하면은 예. 우리 지금 10대 가서 심정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앨범을 열 몇 장을 냈습니다. 히트곡 두 곡인데 신곡 몇 곡 깔면서 그 호랑나비 59년 왕성심리는 항상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다 보면은 그 세션맨 반주하는 사람들이 자꾸 새롭게 편곡을 합니다.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내버렸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반주가 남아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본인 음악 최대 라이벌은 누굽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남진 씨나 나훈아 씨, 조용필 씨 이분들이 제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히트곡이 20곡 이상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은 이제 100곡이 넘고 뭐 몇천 곡 되지만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라이벌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에 참 좋은 친구를 이번에 하나 잃었지 않습니까? 마이클 잭슨. 잠깐만요. 지금 이것만 차면은 따라지고 이상도 마이클 잭슨. 어? 뭐? 저것만 차면 마이클 잭슨이요? 마이클 잭슨이 상주 같은 상주. 아 이거 어디 뭐 청소라는 얘기야? 부인에게 소원이 있다면 건강이죠 건강. 건강. 네. 외국 가서 제일 중요한 게 아는 사람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6년 동안 생활했다는 건 난 너무 우리 부인이 자랑스럽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은데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또 거기서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누가 챙겨요? 이웃이라도. 없어요. 현칠이가, 현칠이가. 웃긴 사람. 이 사람 불안하게 잠 못 자게 해. 누가 챙겨. 집사람을. 김웅국 씨는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 없습니까? 네. 여봐요. 나도 다 알려졌어, 세상이. 그렇죠. 나도 누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몰래 참을 내니까 참 어렵습니다. 아, 네. 뭘 몰래 어서 길인데. 그 사람 몰래 하는데 알면 연락해줘봐요. 김웅국 씨 사연에 대한 동료 및 후배 가수분들의 의견입니다. 이젠 기러기 생활을 청산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는 의견이 10%. 안 돼, 형! 앞으로 술값은 누가 내라고 계속 계산돼서 들이대! 가 90%였습니다. 이상. 네, 고맙네요. 김은국 씨는 축구, 부인, 술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아,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3등이 뭡니까? 3등은 술이죠. 3등이 술이요. 자, 이제 축구랑 부인이 남은 맞습니다. 옛날 내가 어릴 적에는 1번이 축구인데 지금 2번으로 가야죠. 아~ 형님, 하나 배웠습니다. 끌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립니까? 네. 사건 번호 24번. 아내에게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다가 주부 습진까지 걸린 남자 신데렐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잠겼는데요. 미세요. 아, 저 문 닫고 와주시겠어요? 아, 네. 문 잠궈주세요. 예. 잠그는 게 고장이 나가지고 자리가 네. 겸손해요. 네, 성대현. 피해 조정희는 1973년생으로 작년에 주식에 손댔다가 쫄딱 망한 뒤로 아내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아.
기상 후 취침 전까지 식사 준비, 육아, 청소, 설거지에 시달리며 밤 11시 30분에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나서야 취침 가능. 좋아하는 영화, 청소하는 놈, 빨래하는 놈, 설거지하는 놈. 좋아하는 가요,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에 분리수거할 거야. 이상입니다. 심각합니다. 성대현 씨가 73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37이에요. 아, 벌써요? 근데 이렇게 어려 보이고. 아.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5년 됐습니다. 5년이요? 네.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한다면 도대체 그럼 그 시간에 부인분은 뭘 하시는 겁니까? 지시를 내리죠. 아, 거의 군대군요. 그래서 뭐 정확히 이건 해라라는 거죠. 몇 살 차이신가요? 정확히 한 살 차입니다. 아, 그럼 거의 동갑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아내분께서는 결혼하기 전에 하시는 일이? 커피숍을 또 운영하면서 지시를 내리죠. 대표로만. 네, 대표로만. 그러니까 성대현 씨를 지금 알바로 보고 있는 거군요. 제가 그 커피숍에도 4년 동안 알바로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남편을 알바생 남편을 구한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일을 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애 보고 있어요. 육아에 전념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정보에 의하면 부인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네. 성대현 씨는 바닥에서 잔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애가 생겼죠? 이 정도의 공간이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침대에서 주무시다가 잠버릇이 좀 안 좋으시니까 떨어지신 거죠. 그때 하신 거군요. 그 본인 그때.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애가 침대에서 태어난 겁니까? 바닥에서 태어난 겁니까? 애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아, 예. 왜 그렇게 나눠서 주무시는 겁니까? 침대가 작습니다. 그래서 싱글. 아니, 싱글은 아닌데요. 그 뭐 껴안고 자고 팔베개 해주고 잘 수 있었어요. 아, 연애를 11년 해가지고요. 아. 네, 되게 이제 살이 닿는 게 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연애를 11년을 하면 이제 사랑도 있겠지만 당연히 정으로 만난다는 얘기가 있죠. 의리입니다. 예, 의리로 결혼을 하시게 된 겁니까? 네, 의리입니다. 아. 아, 여기서 동장병 만나게 되는데요. 질문이 특징이 공통점이 뭡니까? 아내를 그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걸로 지금. 네. 어? 이순 씨. 아, 성대현 씨도. 예. 네, 물론 저도. 아, 그럼 바뀔 수도 있었겠네요. 바뀔 수도 있었겠네요. 지역이 틀려가지고. 네. 아, 지역이 어디시죠? 저는 강남 쪽에서. 아, 저기가? 일산 쪽으로 알고 있어요. 일산 쪽에서. 네. 방금 전에 연애를 11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지금 37이시죠? 네. 26. 그리고 결혼하신 지 5년 네. 됐던. 그러면 21살 때? 아, 제가 22살 때, 저희 아빠가 21살 때. 아, 네. RF 활동하고 있을 네. 때 아닙니까? 네. 인기 최고의 때. 인기 최고 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여자친구가 없다고 늘상 얘기하셨습니다. 맞아요. 사무실의 방침이었습니다. 뭐 그때만 해도 뭐 여자친구 공개가 그렇죠. 쉽지만은 않았으니까요. 네. RF 시절에는 네? 뭐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아, 제가 너무 신비로워서 그런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워낙 꽃미남에 당시 아이돌로서는 뭐 당시 연예인들도 저를 보기 굉장히 힘들어했던 예.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또 한 10년 후에는 빅뱅의 탑이 이런 데 또 와서 앉아있어. 빅뱅의 탑이 이런 데 또 와서 앉아있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내한테 맞았다 그러면서 와서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실제로 가요토텐이 끝나고 나서 서태지 아이들 팬 뭐 한 3, 400명과 RF 팬 3, 400명이 대치를 한 장면을 봤습니다. 엄청났어요. 근데 서태지 아이들 팬클럽은 지금도 활동을 왕성히 하고 예. 앨범 사고 모여서 공연장에 다 있고 RF 팬들은 어디가 없어요? RF 팬들은 항상 업소에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RF 멤버였던 그 어르신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네. 아. 박철우 씨는 실제 나이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확실한 건 저희 아버지보다는 어리십니다. 철우 형님은 그때도 염색을 하셨습니다. 박철우 씨는 국민연금 이제 탈 때 됐잖아요. 한가에는 타고 계신다는 얘기죠. 버스 그냥 타고 다닌다고. 말을 안 하면 그냥 탑니다. 이게 과장인데 재밌습니다.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방송 나올 때 뭐 용돈 타고 다닌다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들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송 나올 때 부인한테 만 원씩 타가지고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TV 출연할 때 만 원을 받습니다. TV 출연하지 않을 때는요? 안 받습니다.
그 만 원은 뭐 어떤 의미의 만 원입니까? 혹시나 식사 자리나 대접해야 될지 모른다고 만 원 주시면 접대 접대비죠. 주차요금 등등. 커피숍 가기도 힘들겠네요. 이런 뭐 연예계 무슨 사건 이런 걸로 간혹가다 뭐 뉴스가 나오고 그러는데 PD에게 접대비 만 원. 아, 꼭 PD 선생님은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회식 자리나 뭐 이렇게 꼭 사야 될 경우에 만 원을 받습니다. 어디서 회식? 아니면 신용카드 같은 거는 부인이? 없습니다. 네,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돈 관리, 전체적인 그 자산 관리는 아내가 다? 네, 자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아내가 손쉽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안 쓰는 게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술 같은 거를 몰래 좀 먹지 않습니까? 본인 돈은? 제가 술, 담배를 못 합니다. 만 원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만 원 인생이 타고나셨나, 술, 담배 참. 아니, 만 원의 행복을 직접 이렇게 하시는 분은 처음인데요. 놀랍게도 만 원으로 모아서 캠코더를 샀습니다. 제가. 와. 아니, 21살 때부터 모았습니까? 아니 만 원으로 캠코더 사면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냈다는 건 주식 만 원 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아니, 된 거. 주식을 그렇게 토막을 내셨다는데. 아, 사실 처음에 재미를 봤습니다. 주식으로. 아, 나는 이렇게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얼마 넣었는데 얼마를 이익을 봤습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100만 원을 넣습니다. 700만 원이 됐습니다. 7개. 조금 욕심을 내서 한 1000만 원을 넣습니다. 거의 한 1억이 왔습니다. 와. 이거 규제. 마지막으로 예. 하지 말아야 할 몰빵. 예. 갔습니다. 이사 갔습니다. 이상하게 또 그렇게 잘 안 됐네요. 네, 제가 샀던 회사들이 전부 다 상장 폐기가 됐네요. 그 상장 폐기된 주식 중에 일부분이 또 우리 김준호 씨도 연루되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를 처분하기 전에 주식을 저한테 싼 값으로 네,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 여성 연예인의 대시가 있은 적이 있었습니까? 저한테 대시를 했던 연예인이 없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네. 있는 거죠. 본인이 혹시 많습니다. 누가 좋았습니까? 솔직히 그 당시에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뭐 심은아 씨, 이본 씨, 뭐 그다음에 황혜영 씨, 뭐 한때 황혜영 씨 화보도 화제가 네. 됐었는데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어땠던가요? 좋아졌더군요. 좋아졌다는 거는 사실이 많이 다른 얘기에서 좋아졌다는 얘기. 요새는 예? 요새는 어떤 일? 요새는 카라가 좋습니다.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분. 젊은 여자 예 좋아하지 마십시오. 불안한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잠깐만요. 늙은 여자 좋아하지 마십시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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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쉬운 게 많습니다. 죄송해요. 저 이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디 가시는 겁니까? 분명히 장모님 오신다. 장모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전화를 주는데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들려왔습니다.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진짜 나가는 겁니까? 진짜로? 어려 보여요. 맞아요. 비결이 뭡니까? 아, 술, 담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술, 담배를 안 한다? 술도 안 하시고. 그러게요. 담배도 안 하시고. 나이트 가서 뭐 하셨습니까? 음악 좋아서 나중에 DJ 했습니다. 음악이 좋았습니다. DJ를 왜 룸에서? 음악을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되겠죠? 이태원 나이트에서 남희석 씨와 자주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남희석 씨는 뭐 하고 있던가요? 저도 음악을... 잠깐만요. 바로 분이 없습니다.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남희석 씨가요? 네, 차 안에서 음악을 같이 공유하고 계셨습니다. 아, 누군가와 함께. 저는 펜시 멤버였습니다. 네? 후식구 씨하고. 네, 후식구 씨 멤버. 저도 한이, 펜시, 후식구 씨. 네네. 그게 뭐죠? 아,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레이디 시티, 여인도시. 네. 엔시라고 했죠. 엔시라고 했죠. 이게 뭐죠? 지금은 없는 나이트클럽이기 때문에. 아, 나이트. 예. 저희는 나이트클럽이랑 안 하고 음악을 듣는 곳이라고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죽돌이셨네요. 아, 정확한 표현 감사합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네. 굉장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에게 맞을까 봐. 아, 아닙니다. 부인의 보복이 들어와.
주로 어떤 걸로 맞습니까? 사소한 걸로 좀 꾸중을 드는 것 같습니다. 꾸중. 네. 와, 뭐 부인한테 뭐 맞은 적도 있습니까? 간혹. 가장 최근에 맞은 적은? 어제? 아내분한테 맞을 때 뭘로 맞습니까, 주로? 직접적인 가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아내분께서 후타라는 게 있었을까요? 한 5년 정도는 제가 되게 저의 이상형이었었습니다. 5년 정도. 이제 정말 친해지고 나서부터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었는데 이미 너무 깊숙이 빠져 있어서 발을 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애 시절에도 뭐 실질적인 좀 없습니다. 너무 그런 사람으로 비춰줄까 봐 겁나는데 매를 들 때만 매를 듭니다. 절대 남용하지는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게 확실합니다. 부인의 매가 가끔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 좀 그리울 때가 있을 겁니다. 맞았는데 이게 아버지한테 맞을 때 약해졌다 이러면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매가 약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마비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확인을 하시고. 지난 입맞춤을 하신. 입맞춤 뽀뽀는 제가 매일 합니다. 뽀뽀는 하루에도 정말 볼 때마다 수백 번씩 합니다. 뽀뽀는 아마도 잘 훈련된 강아지처럼 그냥 보면 뽀뽀를 하게 길이 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래서 요새 완전한 사육이라고 나왔는데. 애청자입니다. 코까지 봤습니다. 방송에서 부인의 흉을 굉장히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흉은 아니고요. 예. 저는 다시 태어나도 네. 제 집사람이랑 결혼을 할 겁니다. 네. 어느 한 곳, 모난 곳 없이 100점 부인, 100점 남, 애기 엄마인 것 같습니다. 엄마인 것 같습니다. 정이죠? 의리입니다. 저도 뭐 이해가 됩니다. 멋지십니다. 부인이 뭔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 카드가... 좀 있습니다. 재산이요. 다시 태어나면 재산만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결혼 안 하고. 가능하다면. 성대원의 아내로서 또 딸의 엄마로서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태어나도 다시 당신과 결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극중복진. 이거 제가 군대 있을 때 사단장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급 이상에게. 성대현 씨 사연에 대한 동료 및 후배 가수분들의 의견입니다. 왜 그렇게 사나? 이젠 떳떳하게 좀 사는 의견이 33%. 나도 부인한테 맞고 사는데 언제 모여서 소주 한잔 해요? 라는 의견이 66%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건 번호 24번 성대현 씨의 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